교대를 준비하시는 정교 수험생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교대 사대 뭐 설명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설명회는 여러분들 교사대가 워낙에 요새 인기가 좋죠? 그럼 올해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죠? 그럼 이 시간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다른 쪽에서 설명회를 많이 들어봤다. 기존의 설명회 어땠어요? 학교의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 그거는. 그죠?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원서는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봐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설명회 플러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면접에 대한 대비법, 또 더 나아가서 교대만의 특수한 면접 있죠? 집단 면접.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에 갖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죠. 유니어 컨설팅. 예. 제 이름은 박경수입니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교대별 입시 특징이 나오는데, 다음 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교대별 입시 특징이.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걸 먼저 이제 고민을 풀어보고 우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대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가 발표가 돼야 돼. 학교별로 좀 틀리죠, 단계가? 예, 학교별로 단계가 틀리다. 1단계부터 나오는데 보통 뭐 2배수도 있고 3배수도 있고, 그죠? 배수별로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어디부터? 지금 이제 진주교대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죠. 진주교대. 진주교대가 22일 날 있다. 그 다음 부산교대가 있습니다. 수능 전에 이제 부산교대 29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두 대학이 있고 진주교대는 이제 바로 이제 곧 며칠 뒤에 이제 1단계가 나오고 부산교대 이렇게 나옵니다. 경쟁률 둘 다 굉장히 세죠. 일단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이제 고민을, 내가 과연 1단계가 되는가, 아직 여러분들 정중동이야. 그죠? 1단계 되면 움직이자,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대가 보면 교과 쪽에서 지원하는, 교과를 많이 보는 교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종합적으로 해서 교과 쪽은 상대적으로 교과보다도 여러 가지 여러분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그 생급의 여러 가지 기록도 종합적으로 보는 그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그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요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수능에 등급카드 없습니다. 경쟁률이 아무래도 요 대학은 세겠죠. 대표적인 대학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뭐 서울교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경인교대라든지, 경인. 그죠? 또 경인교대에 경교대에 올라서지 않은 춘천교대가 있었고, 춘교대. 그 다음에 뭐 진주, 우리 곧 발표가 나오죠. 진주 또는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 광주. 뭐 요런 교대들이 이제 등급컷이 없습니다. 수능 등급컷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께서 내신도 보고 교과도 보지만은 어떤 얘기인데 여러 가지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이 집단 면접을 대부분 실시하죠. 집단 면접을 많이 실시한다. 광주교대 빼놓고는요, 뭐, 충교대도 약간 집단형이죠. 집단 면접을 하면서 면접을 더 심층적으로 가지, 이런 대학들은요. 자, 일단 보면 교과 쪽에서 1단계 등급컷은요, 여러분들 1.5 밑에는요, 힘듭니다. 1.5, 이제, 1.5 밑에는, 그죠? 보통, 암만 안 돼도 1.4나 1.5에서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커트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형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종합형은 내신이 보통 종합형 쓴 친구는 1.6에서 1.7이 올해 많더라고. 1.6에서 1.7 정도가 대부분이더라. 선생님 저는요 2.0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모릅니다. 2.대 초반까지도 됐으니까 종합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대별인데, 교대별로 했을 때 일단 등급컷이 없는 대학들은, 등급컷이 없는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등급컷이 지금 없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등급컷이 없는 대학들 6개 정도. 등급컷이 없는 대학들은 여러분들께서 1단계가 한 1.5
평균적으로 지원자가 1.6에서 1.7들이 많이 갔어. 그 다음에 2.0 미만이 돼야지 기대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형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과형 대표적인 대학들 보면은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 학생 서울교대도 교과형이지 학생부 추천 학회장 추천 서울교 그 다음에 공주고등학교 공주교대 그 다음에 전주하고 청주 전주 청주 요런 애들은 서울교단 제외하고 보통 1.4 정도 안마면 안 돼도 1.5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 그러다가 1단계 되면 기분 좋잖아. 내가 1.5, 아, 나 1.6인데, 공주기도 넣었는데, 1단계 됐네? 얼마나 기분 좋아. 일단 평균적으로 그렇다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심하다. 교대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보다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교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대별 입시 특징에서 각 교대별로 화면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요거는 키워주지 마시고요. 요거 보면서 말씀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전주교대부터 보겠습니다. 전주교대 자체는 일단 뽑는 게 수시하고 정시가 있을 때보다 수시 거의 안 뽑아. 이거 지원한 친구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춘천교대. 여러분 춘교대는요. 여러분 춘교대 지원한 친구도 꽤 있을 거예요. 춘교대가 올해 경교대하고 면접 날이 똑같습니다. 1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춘교대가 그동안에 이제 내공을 많이 키웠어. 여러분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교대 중에서 충교대가 가장 약한 교대 중에 하나였죠. 춘천이란 지역성이 조금은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가 됐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서울과 춘천 간에 국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50분이면 가더라고. 그러면서 충교대가 마치 그 서울권처럼 서울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나날이 내공을 키웠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날짜가 똑같습니다. 경인교대하고 날짜가 똑같아. 충교대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춘교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갈등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춘교대냐, 경인교대냐. 그러다가 하나를 선택한 친구도 있지만은 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예 원서를 쓸 때 춘교대, 경인교대 같이 넣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된대 가겠다 이거야. 된대 가겠다. 그 두 개 되면 어떡하냐? 아마도 두 개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한 친구들이 꽤 된다. 춘교대하고 경인교대가 면접 날이 똑같은데 같이 써버렸어.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교원대 같은 경우 경쟁률 굉장히 세고 교원대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교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내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그죠? 한국 교원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교원대 그 다음에 교원대입니다. 이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교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교원대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시 쓰자. 교원대. 자,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선호도가. 이게 이제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도 좀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분위기 느끼려고. 그래서 종합대학 안에서 그다음에 단과대학이 이제 초등교육과가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종합대학을 선호하는 친구들 그래서 교원대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교원대는 내가 선생뿐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 서울교대 교원대 선호하죠. 내가 뭐 교대 나왔다고 전부 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나는 교육 행정적으로 가고 싶다. 뭐 그런 친구들. 그래서 교원대는 전통적으로 좀 경쟁률 세고 올해도 경쟁률이 뭐 상당하죠. 교원대는 그 과에 따라서는요, 그 면접 양식이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그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면접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제주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주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계속 회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시나 정시나. 뭐 수시는 조금 이제 정시로 돌리면 되는데 특히 정시 쪽에서 회전율이 굉장히 심했다.
그 정도로 이제 전국에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단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어때요? 나 오로지 교대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일반 학과 세 개 쓰고 교대 세 개 쓰고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어느 정도 내신 맞춰주면 그죠? 그래서 제주대 같은 건 상대적으로 특히 정시 쪽에서는 뺑뺑이가 많이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대 잘 안 보일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써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경인교대 자체는 지금 올해 이제 항상 경인교대 특징은 어떻습니까?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을 가장 먼저 실시한 대학이 경인교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수능 등급까지 없다 보니까 경쟁률 또 전통이 경인교대죠. 많이 선호합니다. 그죠? 실제로 발령도 잘 나고 경인교대가. 그 다음 격언이 근무가 있다 보니까 승리도 빠릅니다. 경인교대는 가서도 상당히 좋다. 메리트가. 그 다음에 여러분 경인교대 가는 친구들이 서울 꼭 경기도만 근무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교대도 그런 게 있어요. 꼭 그 지역만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 바라고. 그 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여기는 이제 교과 쪽이죠. 교과 쪽이고 그 다음에 청주교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죠? 청주교대 자체도 교과 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 또 광주교대는 수시 쪽에서 많이 뽑죠. 자, 광주교가 문제인데 광주교가 수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비율이 60% 가까이 뽑는다. 그 다음에 광주교대는 수능 등급컷이 없어요. 등급컷이 없는 대학치고는 면접이 굉장히 단순하다. 광주교대 특징은 면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5분 정도 면접 실시했어요. 광주교대가 몇 개 안 물어보고 끝납니다. 광주교대는 보통은 수능 등급컷이 없고 교대 특징이 수능 등급까지 없으면서 종합형으로 가는 대학들은요, 집단 면접을 실시하거나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고 면접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광주교대는 면접 굉장히 단출하다. 여러분 특징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드디어 나왔네. 이제 진주교대부터 보자. 그래서 진주교대부터. 이 진주교대는요, 진주교대 자체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곧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죠. 22일 날 스타트를 끊습니다. 진주교대는. 그 다음에 진주교대 자체도 집단 면접이 실시가 되어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보자, 이게 진주교대가 아니고, 보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제 진주교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교대들은, 요쪽 교대는, 근데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22일부터 시작하죠? 교대가 면접이 진주교대 22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산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교대다. 부산교대가 29일날 실시하고, 그죠? 대구교대하고 서울교대는 수능 이후죠? 요 세 대학은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추가 있고 서울교대는 학추하고 서울교 그 다음에 교직인성이 있죠. 교직인성 학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더 많이 보죠. 내신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 교직인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형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자.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이지. 면접이야. 자, 급한 게 뭐야? 진주교대 면접부터 부산교대. 아마 진주교대 쓴 친구들은 부산교대 같이 쓴 친구들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단계 되는 순간 이제 면접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면접에서 이제 집단 면접이라는 게 있어. 집단 면접. 집단 면접.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야. 집단 면접은. 그죠? 여러분 집단 면접이라는 것은 보통 교수 3명이 학생들 3명 또는 학생들 많으면 5명, 그죠? 요렇게 이제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논제를 주고 나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집단 토론. 그 여기서 교수는 어떤 걸 봐? 핵심이 뭐야?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을 때, 학생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잘못 알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돼. 토론 방식이. 야,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너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떻겠네. 항상 그 집단 면접에서는 교수님은 어떤 걸 보시냐면 상대방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존중.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 존중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필요한다. 네 의견도 이런 면에서 맞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더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단 토론은 자기 여러분 자세를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시키고 집단 토론을 할 때 항상 그 내 의견을 단언을 하지 말라 그래.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그래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이런 어떠한 그 이런 부분에 네가 쭉 얘기를 했어. 그래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토론의 자세.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집단 토론에서. 그 다음에 면접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죠. 면접 쪽에서는 교대가 집단이 아닌 대학도 교대 면접은 주로 심층으로 해서 나오죠. 집단이 아닌 경우도 교대는 심층으로 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집단이 아닌 경우에도 그것도 교대 면접의 특징을 보면요. 물론 지원 동기 그런 면접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면접에서. 자, 어떤 교실 내, 교실 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실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출 문제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압수를 한다. 여러분 등교할 때 막 뺏기는 학교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작년 같은 경우 또. 근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래서 학부모가 열받아가고 내 새끼 왜 패냐. 가서 막 교사 패고 막 그런 게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나오다 보니까 뉴스가 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로는 그러는 거예요. 학부모도 학부모도 보면 학교 출입 금지, 뭐 이런 경우도. 자, 학부모가 학교에 출입이 금지된다. 학부모를 갖다가 학교 출입 금지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죠? 아니면 교실 내에서 어떤 왕따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교육대학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교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네가 선생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실 내 일어난 상황은 제가 이렇게 훈련합니다. 제가 교사인데 야, 너네 반에서 왕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일단 시장은 어떻게 가야 돼? 제가 교사로서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요 일단 교사로서의 제 잘못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안을 얘기해줘. 그럼 모양이 좋지?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집단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하면 교수님이 좋아하는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접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교육대학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가 가니까 없어집니다. 이게 전자집단 그래가지고 일단 교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생님 되려고 그러는가 간절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하는 건 뭐야? 교대 집단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교대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할 때 교수님이 좋아하는가 그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도 점점 세집니다. 내년엔 더 세. 이게 선생 되는 게 거의 뭐 가문의 영광이야. 뭐 그 정도로 뭐 경쟁률이 셉니다. 마치 의사 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정도로 점점 세지고 있다. 경쟁률이. 왜 그러냐? 왜 그래? 뭐 대학교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교대 지원하는 거야. 일단 취직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해. 교대를. 대부분이라 그랬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대부분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결국은
어떤 직장의 안정성 이런 면에서 교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요? 면접할 때 그 곤란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가 응? 원래 이쪽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직업 안정성 때문에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원한 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겠지. 그거 뽀개줘야지. 여러분 그걸 뽀개주세요. 어떻게?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이거를 꿈꿔왔다. 이런 식으로 지원되게 강력하게 만들란 말이야. 응?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교사하고 기자. 이 직업군은, 이 직업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본다. 교사가 단순히 소명의식 없이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직업으로 선택하실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맨날 어떻게 애들한테 야 엄마 오라 그래. 상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야 이 책 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요. 아이가 여러분들에서 그걸 나타내 주면 돼. 나는 직업이 아니라 남보다도 강력한 네, 교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지. 기자도 똑같이 생각하면 소명의식이 굉장히 뭐 강해야 되는 직업이죠, 이것도. 직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기자가 잘못하면 현재가 암울하고, 교사가 잘못되면 미래가 암울하다, 여러분들. 맞겠죠? 자, 여러분들 면접할 때요, 교육대 면접할 때는 교육의 목적을 좀 알고 계시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화시키려고 그래.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탁월한 전문가의 소질을 개발하고 익혀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가 모든 소질이냐? 그렇게 평가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와? 초등과 중등교사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돼. 그죠? 자,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거야? 교대 면접은 자, 다시 한번 복잡하니까 없애고 시작하자. 자, 또 정리해보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대학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는가 강력하게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학생을 교사로서 뽑아야 돼. 당위성. 너 왜 뽑아야 돼? 이거는 어떤 거야? 이거는 너의 장점 얘기해봐라. 같은 말이지? 또는 뭐야?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지 장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어떻게 가야 돼? 교사로서의 어떤 직업관을 얘기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렇게 가면서 특히 초중교사로서의 자격.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사들은. 응?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학교 생활할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해도 막연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죠? 어떤 교사로서의 직업을 택했는데 그 교사로서의 직업에서의 어떤 직업의식. 거기서 나타나는 필요한 자기의 가치관. 또는 필요한 어떤 자기 성격들. 그게 나하고 딱 맞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